박수 한번 들어봐야지. 아, 감사합니다. 아유, 물만 뒤져 그냥 오염을. 예, 감사합니다. 아, 딱 장어 꼬시게 생겼다. 아, 우리 딸내미는 언제 오는 거요? 아빠, 아버지. 어이! 우리 대낮부터 장어요. 아, 언능은 와요? 자, 언능은 먹어. 아니, 그건 남자친구가 남자 구실을 못 한다며. 어? 남친 이름 뭐요? 아, 윤석이, 윤석이. 윤석이. 몇 번을 말해? 윤석이는 근데 남자 구실을 못 해가지고 왜 잘 안 석이? 그래갖고 나가, 요거 오늘 너희 남친구 장어 매지고야, 예? 요 어떻게 거시기 해볼라니까.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네가 알아서 못 안게 그러지. 아이 남자는 하루 만나면 바로 잡아뜨려야 돼. 바로 얘기 만들어야 돼. 어디냐? 어? 아버지. 나도 얼른 뒤지기 전에 손 좀 봐야 될 거 아니오. 아니 근데 장어가 그렇게 효능이 좋대? 장어 효능 비제불제. 나도 장어 먹고 우리 딸내미 만든 거 아니오. 아 그래? 장어가 왜 장어요? 뭔데? 장시간에 어우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 어우야 해버려야지. 어우야 하나 뭐야. 자, 봤는데. 아이 불끈불끈한데 어찌겠냐. 언능 먹어 장어. 꼬시다 꼬셔. 맛있다. 맛있대. 꼬셨다니까. 꼬셨네. 왔다 하나 먹었니. 나의 모든 혈관들이 또 아랫도리로 향하네. 미쳐 죽었다. 왔다야. 아버지 그 공중 좀 낮춰 그. 아니 카메라가 부끈부끈하게 어쩌냐. 뭐? 아 나 또 뜨거워져 온다. 안 됐다. 나 그거 엄마 만나고 와야겠다. 아, 엄마를 왜 만나러 가? 네 동생 만날 준비해. 새로운 동생. 느낌이 쌍둥이야 오늘. 대한타이 맛있어? 자기 나 근데 오늘 자기한테 되게 남자다움 어필하려고 되게 남자답게 한번 입어봤는데 짜잔 어때? 이 모자랑 이 옷 되게 잘 어울리지? 응. 고자 같아. 고자 같다니 남자 같은데. 빨리 앉아 생산이야. 근데 저기 아버님 같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 아빠 곧바로 있을 때 봤어. 아버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볼까? 안 하지마 동생만 데려. 아니 용모가 그때서 빨리 갔으니까 이거나 먹어봐. 어. 근데 갑자기 대낮부터 왠 장하람? 자기 기력이 딸리잖아. 그래서 좀 힘 좀 내라고. 근데 그런 거에 좋잖아. 머력? 장어가 무슨 역에 좋다고? 응. 자제력. 나를 좀 자제시켜주는 건가? 자제력 같은 놈을. 자제력 같은 놈이라니. 아니, 지금 우리 만난 지가 500일이 넘었는데. 어? 어떻게 발전이 없냐고. 그거는 내가 자기를 보물처럼 생각해서 그래. 자기야, 박물관에 가도 보물을 딱 보면은 만지지 마시오 써있잖아. 어. 그래도 사람들이 만져본단 말이야. 너무 신기하니까. 근데 나는 만지시오 써있는데 왜 안 만져? 자기가 만지시오가 어딨어? 만지시오. 지금 너무 과해. 지금 밖에 영하 4도야. 좀 옷을 좀 여미어 볼까? 뭘 여미어. 장어가 어디에 좋다고? 장어를 먹으면 일단 힘이 쏙 붙이고 활기차져. 자기야, 활기차져. 활기차져. 그래. 빨기차져. 자기 발음이 이상하다. 이거 빨기차져가 뭐야? 아, 자기 잠깐 뭐 마실 거라도 시킬까? 저 복분자네. 복분자 하나 시켜. 왜 하필 술도 복분자를? 빨간이 이쁘잖아.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복분자 하나만 주세요. 어때? 빨간 거가 너무 이쁘지? 요거를? 오 자기야 되게 너무 모양이 너무 이상해. 손 모양이 뭐가 이상해? 오오오오오 아니 또는 오오오오 자기 복분자를 그렇게 흔들면 어떡해. 왜? 아니 흔들지마? 아니 너무 이상해. 공각이 지금 오오오오 아니야? 오 아니야 너. 오 자기야 네? 이거 한번 따라볼래? 따라가지. 자기야 맛있겠다를 나를 보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음식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 맛있겠다고 맛있겠다고. 안 됐다. 이거 포장해서 나갈 생각이냐? 왜? 우리 거 왜? 자기 몸이 좀 안 좋아 보여서. 괜찮은데? 알았어. 그러니까 먹지 마.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기운을 쏙 붙일 테니까 너 그냥 먹지 말고 가만히 있어.
자기가 근데 여기서 자기가 더 비운이 솟구치면 우리가 대화를 말이 아니라 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몸으로? 응. 난 몸으로 너무 좋은데. 오. 몸으로 대화 한번 할까? 아니야. 자기가 몸으로 대화하지 말고 그냥 우리 플라토닉하라고 해야지. 내가 플라톤 다 했지. 아. 계속 플라토닉 하면. 됐다. 됐어. 눈치 없는 거. 아, 진짜 자기. 나 되게 눈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크리스마스 되면 방 잡기 어려운 거 알지? 그래서 내가 우리 둘이 같이 들어갈 방도 예약해놨거든요? 뻥치지 마. 진짜요? 안 믿어 이제. 미리미리 방 예약해놨기 예쁜 방으로. 여기 어때서? 진짜야? 네? 봐봐. 그 예쁜 방. 우와. 우리 여기 가서 그럼 크리스마스 예쁜 추억을 쌓아볼까? 2025년 12월 25일? 그러니까 4년 후 크리스마스에 내가 예쁜 방을 미리 예약해놨어. 겁나 미리 해놨네. 아니 작년 다름이 왜 그래. 내가 4년 후 크리스마스에 방을 잡아놨잖아 미리. 그쯤 되면 내가 성욕이 좀 올라와 있지 않을까? 그쯤 되면 내가 애원나고 좋지 않을까? 우리 애? 이 애 말고 다른 남자 이 자식아. 어 자기야 왜 벌써 바람을 연락하구나. 어 자기야 2025년 방도 잡아놨는데. 조용해! 2025년에 기럭스로 잡아놨는데. 아니 방을 제가 2025년에 기럭스로 잡아놨는데 기럭스로 잡아서 그런 건가?